여태까지 13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둘이 한 번도 못 만났어요. 데이트를? 꼭 그렇진 않고요. 네. 한 번도는 말이 안 되죠. 13년 동안 한 다섯 손가락. 와, 엄청난 날짜인데. 아, 그러면 그게 다섯 번 기억나겠다. 그러면 대략 기억나요? 이럴 때 단둘이 있었다. 이럴 때 단둘이 있었다. 아, 그럴 때 단둘이 있었다. 단둘이 있을 때는.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는 네. 정말 그 저 두 친구가. 두 친구가. 피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할 그럴 때. 아니 근데 처음부터 좀 싫다고 항상 같이 우리 둘이만 만나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화도 내보고 하시지 그랬어요. 좀 강하게 얘기를 해보죠. 고등학교 선배예요 신랑이. 그때 남편을 알게 되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짝사랑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싫은 말, 나쁜 말 좀 그런 거를 못하고 못하게 되더라고요. 선배라. 되게 잘생겼어요? 아니,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없어요 지금. 아니 밖에서 저를 보더니 저랑 되게 많이 닮았대요. 어? 근데 아까 이제 모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저기서. 저기 있어요 비슷하게. 아 그래요? 느낌이 좀. 네. 저 사람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뭐 결혼 전에야 좀 뭐 그렇다고 쳐도 결혼 후엔 친구들이 좀 마음이 좀 달라지고 좀 그렇게 될 텐데 친구들이.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가족이다라는. 거에 더 뭉치게 되고 그 친구들도 우리도 가족이다. 명절 때 항상 신정, 구정, 추석 항상 만나요. 아니 진짜 집으로 와요? 집으로 찾아와요? 집으로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 한 두세 번씩 두세 번이요? 나머지는 야, 너무한다.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해서 한 번은 짐을 싸서 밖에다 던져놨어요. 잘했다. 나가서 그 집 가서 살고 일주일에 나를 한 번씩 보러 와라. 그랬더니 진짜 들고 나가는 거예요. 와 대박이다. 근데 그래서요. 근데 10분, 20분 정도 있다 들어와요 다시. 하고 지도 미안한갑다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이 술 먹고 뻗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지금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. 헤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. 헤어진 적도 있고 말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쟤네는 불쌍한 애들이다. 남편이 왜요? 왜 안 좋아? 네. 아니 진짜 쟤네는 이제 여자친구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줘야지. 보듬어 주자. 나를 좀 보듬어 줘야지. 나머지 지금도 결혼 안 했어요 두 분은? 여자친구도 없어요. 아니 나머지 그 두 분은 뭔가 어떤 뭐 아니야 결격성이 있거나.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거 아우예요? 발끈한 문제. 우리 똑똑해. 내려갈게요.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죠. 야, 안녕하세요. 진짜 비슷해요. 저랑 비슷하다. 느낌이. 인사 좀 나누세요. 아 예. 남편분은 원래 아내분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해요? 왜 그래요? 아니 둘이 있고 싶지 않아요?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데. 둘이 만나면 괜히 그래도 다 같이 있는 게 좀 편하고 오히려 더 재밌고. 둘이 있으면 불편해요? 둘이 있으면 되게 심심해요. 왠지 그냥 좀 심심하고 좀 어색은 아닌데 좀 심심하고 좀. 그럼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꼭 친구들을 불러요 심심해서? 네. 그럼 반대로요 남편. 네. 예, 친구들이 있을 때는 꼭 아내를 꼭 불러요?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왜요? 그럼 서운하겠다. 근데 일단은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고 재밌으니까 또. 같이 있고는 집에 있으면 그냥 집에 있구나 생각하고 일단은.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. 아내랑 있을 땐 친구 생각이 나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내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아내보다. 그러네. 아내보다. 말해봐요. 아니. 말을 해봐요. 아니, 아내보다 친구가 좋아요. 아니 꼭. 그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. 그냥 그런데 다, 왜 똑같이? 네. 똑같이요? 같이 중요하다고 정말 가족이다 같이.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내랑 있을 때 친구가 생각나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내가 생각 안 한다면서요. 그게 똑같은 거예요? 마이크를 먹어버리고. 말해봐요. 친구들이 겁나 재밌나 봐요. 남편이 본인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? 많이 느껴. 느낄 것 같아요. 정말 많이. 모르는 여자가 어딨어요? 그걸.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. 중간중간에 이제 부업 이런 아이템들이 네네. 생기면 와이프인 저랑 먼저 상의를 해야 되고 제 의견이 가장 많이 그렇죠, 당연한 거예요. 그게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한 거예요.
일단 친구들이랑